오, 와, 속살부터 뽀얀 게 예쁜데요? 맛이 다르다 이거죠. 어우, 소리가. 씹는 맛도요, 무랑 굉장히 비슷하고요. 특별한 맛은 없는 것 같아요, 아버님. 그냥, 시원한 맛? 숙성된 거 드셔보세요. 일단 빛깔은 많이 다르진 않지만 네. 한번 볼게요. 와, 이 숙성을 안 시킨 거는요, 무 같은 맛이 난다고 했잖아요. 네. 얘는요, 달콤한 배처럼요. 와, 맛있네요. 달아지는군요. 네, 야콘을 숙성시키면 겉이 보랏빛을 띠는데요. 후숙을 오래 할수록 단맛이 강해진다고 안돼, 합니다. 딱한입 베어 물으니까 걱정이 생겼어요. 이거 계속 먹으면 살찔 것 같은데요?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왜? 이건 천연 올리고당이라 비만하고 살찌는 거는 아무 관계 없어요. 좀더 드세요, 그러면. 네. 아, 맘 놓고 다. 먹어야겠네요. 다. 여러분, 목까지 제가 먹을게요. 네. 맛 좋은 야콘 요리 만들어 볼까요? 먼저 야콘을 깍둑 썰기에서 갈아주는데요. 밀가루와 함께 반죽을 해주고 먹기 좋은 크기로 떼어내 육수와 함께 끓여주면 쫀득쫀득 맛있는 야콘 수제비 완성! 또 야콘을 부침가루와 반죽을 해주면요. 반찬으로도 술안주로도 좋은 야콘 전이 만들어지고요. 전도 만드는군요. 으깬 감자를 야콘 위에 올려주면 영양 간식으로 손색 없는 야콘 까나페! 시원함이 두 배, 야콘 동치미.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죠? 아우, 달콤하고 시원할 것 같아요. 와, 아버님 말씀이 맞네요. 야콘으로 맛있는 음식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어머니 감사해서 제가 노래 하나 준비했어요. 자, 하나, 둘, 셋, 넷. 야콘이 기가 막혀, 야콘이 기가 막혀, 야콘이 기가 막혀, 야콘이 기가 막혀. 어머님. 야콘이 정말 기가 막혀. 아니.